지수는 제자리 걸음, 그리고 이 시간에 계속해서 섹터별로 순환매 많이 강조해 주셨죠? 실전매매 최고 수익 길로 가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종목은 끊이지 않고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시사하는 바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해외시장 약세에 국내장 양호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데, 우선 해외시장부터 얘기를 해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이제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설이죠. 그 눈치 보기 때문에 오늘장은 좀 약하게 움직이면서 시장이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개인적인 바람이었는데, 역시 진행자도 얘기했듯이 종목들이 너무 세죠. 근데 이게 지금 한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해외 시장이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지금도 저는 딱그 순간에 어떤 그걸로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시세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11월 이전에는 이런 거 진짜 자주 보여줬어요, 여러분. 근데 누차 얘기하지만 여기에 있는 요 섹터들이 너무 세게 올라가고. 근데 여기에서 이종복이가 강력하게 얘기했던 주식이 4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너무 급등해 있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급등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종목들을 노출시키거나 오픈하는 게 되게 꺼려지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이쪽하고 이쪽 우측으로는 아마 화면이 안 보이겠지만, 무지하게 셉니다. 이쪽은 10%스룸 하고요. 이게 지금 주식시장이거든요. 가급적이면은 이 종목들을 쫓아 들어갈까봐 무서워가지고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지, 나빠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밑에서 움직이는 주식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해외장부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연휴 때 해외장이 특별한 지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지금은 따라 붙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말을 할때 본능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옛날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트라우마 때문에. 근데 요새는 하얀 와이셔츠라 괜찮은데 옛날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항생 엊그저께 음봉 세 개로 떨어질 때이 기세는 이격이 떠 있어서 그렇지 추세 패턴의 중요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준 양봉을 세워놓고 음봉 세 개로 떨어지는 흑산병은 이건 조종 시 매수, 아니면 뭐 매수 관점의 어떤 그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해외 선물을 새벽 3시까지 3년을 방송했다고 그랬죠? 근데 홍콩 시장은 괜찮은데, 이제 중요한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우는 흑산병 매도기법에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우는 흑산병 매도기법이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나 우리나라, 그 다음에 항셍 등, 특히 FTSE 차이나 A50도 마찬가지고, 타이완이 여기 열리나요? 열렸네요. TSMC, 비메모리.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섹터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차량용 반도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이쪽을 좋게 얘기한다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죠. 근데 걔들은 지금 안 가고 있지만, 어쨌든 해외 시장이 이렇게 다 서로 달리 움직이는데 가장 강력하게 올라왔던 다우가 기술적으로 좀 거시기 합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에 급등했던 주식들을 언급하기가 좀 꺼려진다라는 얘기죠. 이것만 아니면 계속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최근에 움직이는 주식을 강력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요런 눈치는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우를 제외하고 다른 곳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조종을 안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조종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자그마한 박스. 그죠? 예.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선물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선물 얘기했던 게 어제 보시면은 312짜리가 장중에는 311로 밀렸지만 종가 기준에는 312가 안 깨졌고 장중에는 315 언저리까지 갔지만 315 아래로 종가가 마감이 됐죠. 빗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315 뚫으니까 그 다음에는 317. 317 뚫으면 그 다음에 320 해갖고 315에서 320을 단기 저항권으로 놓고 보유자 입장에서는 잘 챙기는, 그죠? 예, 요런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거죠. 밑으로는 312. 312가 깨져도 310자리가 지지요, 307자리가 또 지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이 기똥차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장이 조정받을 때 여기를 깨고 급락할 장으로 이게 만약에 움직일 것 같으면 저렇게 종목들이 순환매가 안 나옵니다. 반대로 저렇게 종목들의 순환매가 나온다라는 자체로 조종을 받아봤자 지금 현재 상태고 이 기간 짧으면 27일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길면 2월 6일이고 그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보면 인공지능, 메타버스, 콘텐츠 등 강세입니다. 근데 원래 자체가 메타버스과의 최근에 움직임이 좋은 콘텐츠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양대 축으로 얘기할 때 가장 강력한 쪽은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로봇, 그거 한 섹터,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 섹터가 양대 축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마 얘기가 들어갔을 거예요. 저쪽이 눌림목이 나오든 저쪽이 조종을 받아야, 조종을 받아야 2차전지, 반도체, 제약 이쪽이 치고 가는데 저쪽이 조종을 안 받으니까 2차전지, 반도체, 제약들은 움직이고 싶은데 못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하고 못 움직이는 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못 움직인다는 얘기는 피동체, 피동. 그러니까 2차전지, 반도체, 제약 등은 지금 움직임이 좋은 인공지능과하고 메타버스과가 조종을 받으면 분명히 그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하고 내가 어느 쪽으로 공략을 할 거냐 이걸 정해야 되는데, 그걸 정하는 거에 가장 기본 그냥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되는 거죠. 지금 기똥차게 가고 있는 그쪽 섹터 한두 개, 저는 사실 네다섯 개를 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2차전지 반도체 제약 쪽은 한두 개 정도 노림수를 갖는 거고, 그쪽은 순환매의 노림수, 그 다음에 지금 강세 섹터는 순환매 지속전략,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장은 그러한 식으로 움직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추세 패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그와 같은 이유에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약했으면 이 명절 이후가 좀 더 편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견조하게 움직임을 나타내서 그럼 명절 이후를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건지, 이 설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뭐 제가 선물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선물 목이네, 여러분. 선물은 어제도 얘기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토속을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기 사이클하고 단기 사이클의 흐름상에서 나와 있는 포석은 315, 312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315 위로 올라타면 부담감으로 물량이 나올 것이고, 312 아래로 밀리면 기대감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것이고, 짧게 거기에서 들어가는데, 오늘은 1차적으로 317까지 왔다 내려오고 있는 거니까 315 돌파, 그 다음에 312 지지, 중요보다는 체크, 그죠? 예. 그러니까 315 돌파, 312 지지 체크 정도 나오면 되고, 312 수준 언저리로 밀려 내려온다. 만약에 장중에 312까지 밀어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313점 얼마 정도까지는 밀을 수는 있겠죠? 그럴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최근 주도주 순환매 지속이에요, 여러분. 순환매 지속.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거 머릿속에 있는 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뭘 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지금 금리도 거의 5%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은 뭐 초토화되어 있고요.
주식밖에 답이 없죠. 근데 지금 장이 약세장이 지금 1년 6개월 이상 지속됐고 여기에서 조금만 기준과 원칙을 어느 정도만 잡으면 진짜 대박인데 저는 대박이라는 단어를 이럴 때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아쉬운데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 최근 주도주 세탁 순환매 지속은 가장 합리적인 대응. 가장 합리적인 대응.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가 사실은 먼저 나와야 돼요. 2차 전지는 패턴이 신고가 패턴이라 지금 세게 못 가는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기대감이 있는 쪽은 반도체니까 반도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고 그다음이 제약이고 그다음이 2차 전지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세 가지의 섹터 자체를 통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 세 가지의 섹터를 통으로 놓고 그쪽 섹터는 312가 깨져가지고 310 혹은 307 이 정도 수준으로 밀릴 때 그때 적극 매수. 그때 적극 매수하는 거죠. 그때. 근데 만약에 장이 거기까지 안 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거기까지 장이 안 밀려버리면 그쪽은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주도 섹터를 공략을 하면서 분할로 조금 주워 담는 거죠. 지수가 밀릴 때마다. 지수가 올라갈 때는 하지 말고 지수가 밀릴 때마다 그쪽을 주워 담는 겁니다. 그쪽을. 그러면 기가 막힌 수익이 나거든요. 제가 이따가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를 하려고 아주 대놓고 있는 얘기를 그냥 지금 한번 해드려볼게요. 이건 지금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대웅제약이라는 주식을 지난주에 미스터 진단에서 제가 종목 진단을 해줬어요, 여러분. 이거. 어떤 분이 이걸 사갖고 겁에 질려갖고 거의 자포장의 상태로 종목 질문을 했거든요. 그냥 컴퓨터를 꺼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주식이 14만원 쪽으로 밀렸다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15만 5천원까지 순간적으로 급등을 했어요. 아까 내가 얘기한 게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차트를 어설프게 보는 게 아니고 좋은 주식이 아예 이렇게 밀릴 때 그냥 주워 담는 거죠. 좋은 주식이. 제약주 섹터든 2차 전지 섹터든 반도체 섹터든. 근데 2차 전지 섹터하고 반도체 섹터는 이렇게 조종받는 엄청나게 좋은 주식은 없습니다. 있다면 제가 포스코 요거 가끔가다 얘기하죠. 이것은 저 하늘에 떠가지고 위쪽에서 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점 매수하는 건 부담 가는 거예요. 이런 패턴은. 차라리 패턴적으로 얘기하면 대보마그네처럼 이미 고점에서 이렇게 죽고 반등다운 반등도 안 나왔죠. 이렇게 반등다운 반등이 안 나온 2차 전지 섹터의 주식을 관심을 가지면서 지수가 흔들릴 때마다 조금 주워놓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올라갑니다. 이게 어떤 전략인 거냐면 이게 아까는 합리적인 거고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적극적 대응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적극적 대응 전략이라고 하는 게 주식을 몰빵하고 그냥 막 올라가는 주식을 따라 들어가는 게 적극적 대응 전략이 아니고 적극적 대응 전략이라 하면 내가 지수를 설정해 놓고 어떤 지수에 올 때는 어떤 식으로 주식을 살 거야. 그걸 정해놓고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게 적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날라댕기는 걸 따라댕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종목은 말에 답이 있는 사람. 반도체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반도체 섹터가 훨씬 더 최근 주도주 섹터하고 흐름이 유사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익 IP하고 동부 하이텍 이런 주식을 얘기하죠. 근데 지금 이쪽은 세게 안 올라가요. 근데 언제든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언제든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냥 붕 떠 있단 말입니다. 거래량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붕 떠 있어요. 이런 주식이 지수가 여기서 밀리면 올라가겠습니까? 밀리겠습니까? 당연히 밀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지수가 찌글찌글거리면 밀릴 거라는 게 100%니까 밀릴 때 나는 살 거야. 정해놓고 밀리면 사라는 거죠. 그런 게 적극적 대응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절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종보기가 또 되게 세게 지금 얘기를 해드린 건데 최근에 움직임이 좋은 보세요 여러분. 코난 테크놀로지 또 날아가요. 전문가가 사명감으로 방송을 할 때는 바닥에 있을 때 주식시장이 약하고 주식시장이 급락할 때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만 아무리 추천한 주식이 이렇게 초급등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급등할 때는 저는 얘기도 못하는 성격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쪽을 사는 게 아니고
코난 테크놀로지의 이쪽 정도의 모습. 그게 이 시간에 얘기한 종목 중에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맥스트, DOU, 막 이런 종목들이 그런 과에 들어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순환매를 잘 타시고 로봇 관련주도 강세 전략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설 전에 좋은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이와 똑같은 얘기가 1월 6일인가 1월 4일날 이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전략을 참고해서 어떤 수익이 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설 연휴 전략 아직 좀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실전매매 최고 수익의 VOD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더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